독서, 책을 읽는다란 뜻인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구선수나 가수 같은 신체적 재능을 요구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책은 초심자를 전문가로 변모시킬 수 있다. 지식의 습득과 응용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고요. 하여튼 독서라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이미 구비되어 있는 그런 읽기 능력을 바탕으로 빨리 흡수해서 뭔가 일처리하기 바쁘지 진짜 읽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국어의 기술 0에서 배우는 독서, 나아가 독해력 강화도구 세 가지를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잘 공부해두면 여러분들 인생에 매우 큰 경쟁력이 될 겁니다. 제가 뭐 이 책 앞부분에서 얘기한 건 하여튼 책 읽는 게 중요하다. 독서라는 게 시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잘 공부해두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에게 아주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이 독서 능력을 한번 잘 키워보자. 이게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이 시험에서 말하는 독서는 문학을 제외한 학술적인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인데 주로 이제 학술적인 글이란 건 뭐냐면 대학 교과서 혹은 이제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 그런 스타일의 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이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학술적인 글, 아카데믹한 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독해를 잘하는 방법으로 독해 지침, 가이드라인을 몇 개 써놨는데 이 7개의 독해 지침은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제 꿈과도 관련이 있어요. 저는 한 5년에서 10년 후에 은퇴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 학습 참고서를 쓰거나 강의하는 거 이거는 제가 5년에서 10년 정도 쓰고 강의까지 하면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새로운 분야로 나가고 싶은데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고 싶어요. 국어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 그런 인공지능 개발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써둔 독해 지침은 제가 프로그램에다가 구현할 만한 그러한 지침이기도 해요. 물론 이러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 더 좋은 라이브러리 이런 게 나와야겠지만 한 5년 에서 10년 후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 노하우, 글읽기 노하우를 아주 세세한 수준에서 구현해버리면 웬만한 학생보다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 꿈 중 하나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인공지능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비록 외우는 건 잘하지 못할지라도 뭔가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판단하는 거는 아직은 인간이 조금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 7개 정도의 두루뭉술한 지침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학습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해서 나의 독해력이 시험 지문에 최적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목표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침, 반복 횟수가 많은 게 핵심이다. 이건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 지침을 넣어주면 되죠. 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이야. 그럼 컴퓨터는 0.001초 만에 탁 해갖고 아 이게 핵심하겠네요. 알 수 있겠죠. 인간은 셀 필요는 없고 그냥 읽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게 많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이게 핵심하겠네. 그리고 이제 어떤 단어가 특히 작은 따옴표 안에 있거나 혹은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괄호한 다음에 영어가 나오거나 한문이 나오면 이게 핵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개념의 정의를 하는 부분에 주목한다. 우리가 치는 시험은 성취도 평가, 즉 네가 얼마나 암기하고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역량 평가, 너네들이 낯선 지문에서 얼마나 길을 잘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겠느냐 그런 능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낯선 부분이 나오고 그걸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를 안 해주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치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의하는 부분 주로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정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계속 지문의 내용이 막 쌓아갑니다. 정의하는 부분을 대충 읽어버리면 뒤에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3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개념 정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그냥 읽으세요. 대충 읽지 말고 아주 깊게 음미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당장은 글 읽는 속도를 늦추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걸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앞부분 대충 읽고 뒤에 읽으면요 이게 씨 무슨 소리야 막 이런다고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막 나올 수 있거든요. 정의를 대충 읽어서 이것들을 헷갈려버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읽으세요. 주목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천천히 읽고 여러 번 읽어라. 뭐 가끔 어떤 강사분들이 이 부분은 강하게 읽어라 이런 얘기하는데 강하게 읽는다라는 게 뭐 눈에 부리부리 힘을 준다는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해가면서 천천히 그리고 뭐 두 번 세 번 읽어라. 그게 강하게 읽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접속 표현이란 것은 그리고 그러나 또한 이처럼 등등등 주로
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순우리말 용어로 이음씨라고 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 이 부분에 딱 주목을 하면은 글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지문 읽으면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4번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관계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제가 독해력, 이해력 높이는 법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격, 물 이걸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 관계란 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조, 호함, 인과예요.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신경 써서 그 틀을 머릿속에 그려나가세요. 만약에 잘 안 그려진다? 지문 여백에 그려도 되고 혹은 지문 자체에 제가 알려드릴 기호를 그대로 표시해도 됩니다. 이제 5, 6, 7은 좀 잔챙이 기술인데 질문, 퀘스천이 나오면 그에 대한 답변, 앤서에 주목한다. 이 세상 모든 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기계 매뉴얼, 이 기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에 대한 답변. 독해력 강화 도구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독해를 잘할 수 있죠? 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책 전체가. 이 세상 모든 게 다 답변이고 대학 전공 책 중에 굉장히 학습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이런 심리학 교과서 같은 걸 보면은 모든 챕터가 다 질문으로 끝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촥 나오고 또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촥 설명이 되고 책 전체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는 뭐예요? 아, 심리학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인 거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글이라는 건 원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또 아예 글 내에 질문이 탁 던져질 때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주절주절 나오는 이 답변이 바로 글의 핵심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글 전체는 이 답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 프라블럼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에 주목한다. 시험에는 문제 해결 구조의 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인생 자체가 문제 해결의 연속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칼 포퍼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것은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떠한 해결책, 선택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계속 결정되고 바뀌어 나가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 강의 말미에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읽어두면 좋을 법한 좋은 추천 도서를 몇 개 소개해 둘 텐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읽어보기로 하고 이 시험에선 어떻다? 이 해결책에 주목한다. 이 해결책이 답변도 마찬가지고 글의 핵심이므로 출제자는 주목해야 될 핵심 부분을 어떻게든 문제화합니다. 글을 읽을 때부터 답변이나 해결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두면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 수 있게 되겠죠. 자, 7번 판단, 주장, 결론과 근거, 이유, 전제에 주목한다. 참고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논증이라고 해요. 논증.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을 지지하는 뒷받침하는 문장들의 모임, 이게 논리학적인 논증의 정의거든요. 이런 것들은 출제자가 어떻게든 문제화하곤 하는데 이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이거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뒤에 제시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들 그냥 결론이 중요하다, 주장이 중요하다,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요약을 할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우리가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그냥 무작정 판단, 주장, 결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유, 전제가 어떤 경우에는 더 중요할 수 있고 특히 결론이 탁 제시된 다음에 뒤에 주절주절 이유, 근거, 주장이 막 나온다면 이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더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지침들을 우리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